그게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봤는데 보다가 헛웃음만 이제 계속 나고 화도 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원진 의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은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유가족입니다. 80일을 거기서 매일 군청 브리핑, 해경 브리핑, 바지선을 탄 분이 그분들이고 만약에 조원진 의원이 와서 최소한 저만큼이라도 의원으로서 혹은 다른 국회의원들이 해경 브리핑 보고 군청 브리핑 보고 바지선 그냥 와서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직접 잠수사들이 하루 종일 어떻게 하나 그들의 얼굴 보고 두 번씩만 했다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일개 가수인데도 가서 바지선 타고 해경 브리핑, 군청 브리핑 다 보고 김진환 대령 만나서 해군 대령 만나서 물어보고 잠수사 만나서 뭐가 어렵냐 물어보고 들어오는 거 보고 해수부 장관님 면담 요청해서 물어보고 거기 직원들 물어보고 공무원들 물어보고 경찰들 만나서 물어보고 가족들한테 물어보고 다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유가족들이 거기에 앉아있으면 국민들은 그냥 슬프니까 앉아 그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입니다. 국조특위가 어떻게 가야 될지. 자, 세월호를 잊지 말자는 것은 과거 같지 않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죠. 세월호는 과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말로만 정치인들이 얘기합니다. 국민들의 위대한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열심히 세월호 일에 뛰어들어서 대한민국은 4.16 이전과 4.16 이후로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바뀐 것은 하나도 없고 유가족들은 항상 더 두 번, 세 번 죽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는 유가족들입니다. 80일 동안 그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한 번 와서 그냥 쑥 둘러본 일개 국회의원이 유가족들은 나가라, 유가족들이 뭘 한다고 여기 앉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밤 11시에 앞으로는 보장 못한다 그러면 국회로 와라. 이거는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의 이 국조특위는 비전이 없습니다.